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메타버스와 NFT 관련주에 자금이 쏠리면서 관련 종목들이 올 한 해 주가 상승률 10위권을 모두 차지했습니다.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4일부터 12월 28일까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을 통틀어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위메이드 맥스로 한 해 1,499.31%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와 함께 위메이드도 846% 급등해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위직 스튜디오와 데브 시스터즈가 500%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고, 뒤를 이어 컴투스 홀딩스와 네오이즈 홀딩스, 그리고 MP와 덱스터 등도 자리해 10위권 내 대다수가 게임, 메타버스, 콘텐츠 관련주로 집계됐습니다.